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 과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건 이제 첫 테스트하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오늘 다 봤을 텐데요. 선생님이 좀 전에 이제 해설 강의를 다 찍어서 이제 바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설 강의 보면서 선생님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3월 달 이후로 6월 평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3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 자체를 보면은 일단 3월 모의고사는요, 사실은 항상 그 전년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봤던 2017년 11월에 봤던 수능 있죠. 수능 시험에 대한 약간 리뷰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나 자료들을 좀 약간 다시 출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들아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여러분 이런 문제들 어떻게 수능에 나왔을 때 해결하는지 꼭 한번 연습을 좀 해봐라고 출제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 그래서 문제 3번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뒤쪽에 가보면은요 저기 온대저기압의 통과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엘니뇨 문제, 복사평형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작년에 단골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어가지고 작년 수능 출제 경향을 그대로 좀 반영해서 좀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 자체를 보면은 되게 이제 교육청하고 평가원하고 수능 난이도를 보통 비교할 때 저희들이 교육청은 평가원보다는 약간 좀 난이도가 쉽다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약간 좀 난이도를 낮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번 예년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난이도는 약간 상승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이 눈에 보였어요. 의도가 많이 보여가지고 난이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평가원 결국 우리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의 난이도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6월하고 9월 달에 평가원에서 내는 난이도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그의 수능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교육청의 난이도가 약간 좀 상승 좀 해가지고 올해 평가원이나 수능은 올해 그 3월에 봤던 교육청보다는 약간 정도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 문제가 아주 그렇게 좀 되게 좀 많이 고난이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어요. 사실 전체 문제를 보면은 뒤에 전체 문제 보면은요. 그 13번에 그 지구단추의 기울기변화 해석하는 문제 이게 천체하고 기후변화를 좀 약간 섞어놓은 문제고요. 그러면 케플러의 법칙 그리고 17번에 이제 태양의 연주운동 해석하는 거 그리고 망원경의 성능 해석하는 거 그리고 좌표 해석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전형적인 형태로 출제를 해가지고 천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는 안 되고 오히려 비천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을 조금 넣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험이 좀 약간 극단적인 영향이 좀 있어요. 아예 그냥 기본 개념을 알면은 그냥 개념 가지고 쉽게 맡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약간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정도의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지엽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지엽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은 지엽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출제하는 경향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첫 페이지 봤을 때 여러분들 4번 같은 제주도 성산 일출봉 같은 문제들은 사실은 작년 수능에 이게 출제가 그대로 됐었어요. 수성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든가 응리구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포항지진 같은 거 있잖아요. 포항지진은 사실은 이제 이게 작년에 11월에 이제 포항지진이 나가지고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근데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는데 그냥 지진의 세기, 진도나 규모를 물어보는 문제여가지고 꼭 포항지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비천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체 파트에야 좀 약간 응용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천체는 기본 개념 정리하고 그 응용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 형태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비천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을 알면 답이 바로 보인다. 정확하게 개념의 내용을 알면 지문이 바로 보인다.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포항지진 문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그 지진이 발생하는 게 일단 포항지진 발생하는 게 이제 포항이 우리나라 쪽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 자체는 판의 경계가 아니야. 그 가지고 판의 경계를 판단하는 내용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층을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약간 시사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지구학에서는 시사적인 내용들이 꼭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건 작년 수능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수능에 나올 수는 없었지만 올해 수능에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올해 1월 말에 월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내질 않았더라고요.
그다음 13번의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서는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지금까지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 때 작아질 때로 그냥 줬는데 이걸 한번 응용을 해놨어. 태양의 남중 고도가 90도가 되는 위도 그게 사실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하고 같은 값을 가지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꼼꼼하게 좀 정리해보시고 그다음 15번의 케플러의 법칙은 케플러의 법칙이라기보다는요. 그냥 타원의 성질을 묻는 약간 수학적인 문제로 냈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거는 행성 지구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수학적에 좀 가까워가지고 타원의 성질을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쓰면 좋겠어요. 케플러의 법칙은요. 그 태양의 연주 운동 요게 이제 자 16번 문제가 아니고 17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 문제가 예, 17번 문제였네요. 17번 문제. 자 17번의 태양의 연주 운동 해석하는 문제는요. 그냥 적경적이 가지고 태양의 적경적이가 변하는 게 하나는 이렇게 변하고 하나는 이렇게 변할 때 이렇게 변할 때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해설강에서도 정했었지만은 우리 적경적에 따라서 황도를 이렇게 표시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변하는 게 이게 이 부분이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변하는 게 이 부분인 거야. 이걸 좀 잘라가지고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교육청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출제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꼭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혜성의 관측에서는 적경적이 그리고 혜성의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경로를 연결하고 그 황도를 찾아가지고 지구의 공존궤도를 찾아가지고 황도 지구의 공존궤도하고 혜성의 공존궤도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림 그려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반드시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건 주로 이제 기본 개념과 관련된 거야. 선생님도 이제 기본 개념 강의 진행을 하고 자 문제풀이는 별도로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거 말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 풀도록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기본 개념을 연습하는 문제 단계였다고 하면 이제 실전 능력을 길러야 되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그 개념을 길러야 되는데 문제풀이는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천체하고 비천체가 약간 달라요. 비천체는 그냥 개념과 관련된 지문 연습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가 나오더라도 지문 연습. 근데 천체 파트는요 똑같은 개념이라도 문제 적용하는 문제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체는 문제를 보고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유형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형별로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건지 문제 풀이 해결 방법을 따로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업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본 개념 했으면은 그 문제 풀이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 3월 달에는 그래도 일단 수능에서 나왔던 가장 지금까지 중요한 개념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기출문제잖아. 그래서 최근 4개년 동안에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지구과학 1하고 2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5월 달이 되면은요, 이제 천체는요, 천체 문제만 뭐 심화 개념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천체가 각각의 파트별로 어떻게 문제 풀이가 달라지는지 천체 유형별 문제 풀이를 5월 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되고 천체 유형별로 문제풀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을 하면요. 천체하고 비천체의 여러분들 실전 능력들을 확 키워가지고요. 바로 6월 달에 평가원에 바로 만점 맞을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갈 거야. 그리고 6월 달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학원 전체에 대한 주제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모의고사 때 강조하는 거지만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모자라서 틀렸어? 그럼 틀린 건 상관이 없어요. 수능 때 안 틀리면 되지. 내가 이걸 왜 모자라서 틀렸는지, 뭐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어떻게 문제를 잘못 풀어서 틀렸는지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고 반드시 올바른 문제 풀이 방법, 올바른 개념 정리, 정확한 내용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실력이 되는 거야. 빈틈없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 11월 15일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빠지는 개념에 빠지는 빈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만점 맞을 거니까 아무튼 올해 첫 모의고사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드시 이어서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한 거 반드시 들어보시고 반드시 올해 문제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직업 대표 강사 노바지 과학의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